실제로 곤충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그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요. 곤충의 무한 변신,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쿠키와 빵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순대 역시 성분표를 읽지 않으면 전혀 색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공예품처럼 예쁘게 장식해 놓은 설기떡. 보기도 좋고 맛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재료입니다. 고수의 가루를 넣어서 만든 떡이라요. 단백질도 많고 영양이 풍부해서 아침 한 끼 식사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음식의 주 재료는 바로 곤충. 갈색 거저리 유충인 고소애나 귀뚜라미, 군뱅이 등 식용으로 인증받은 곤충으로 만든 겁니다. 즉석에서 만든 곤충 요리를 먹어보니 맛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곤충이 그대로 있는 거는 처음 먹어봤는데 보는 것보다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이질감 없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처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충의 장점은 풍부한 단백질 외에 다양한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 이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도 눈길을 끕니다. 곤충은 우선 기본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이롭고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산업이 될 겁니다. 가축과 달리 환경 오염 없이 단백질 공급이 가능하고 쓰임새도 다양한 곤충의 가치가 몰라보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